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플라에마 시리즈, 네, FC 시리즈고요. 옵티컬 트레몰로네요. 뭔가 얘도 너무 작아서 초소형 페달의 거의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는 플라에마죠. 오! 얘는 또 상자 색깔하고 전혀 다른, 아, 붉은기는 똑같네요. 네, 빨간색 옵티컬 트레몰로 스피드랑 뎁스 그리고 바이어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웃풋 인풋 있고요. 이것도 너무 작고 해서 건전진 들어가지 않고요. 네, 사운드 되게 궁금해요. 요즘에 트레몰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140g입니다. 자, 그러면은 트레몰로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플라에마 FC 시리즈입니다. 옵티컬 트레몰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체감이 아 그렇죠. 아, 한 2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네, 점점. 하지만 사이즈는 똑같고요. 네. 예, 무게도 똑같습니다. 거의 140g으로 거의 통일이 되고 있죠. 노브에 네. 뭐 유무와 상관없이 여기 막 토울도 달리고 막 다른 시리즈에서 뭐, 네, 다른 페달에서 예. 네. 토울도 달리고 하는데 예, 그거는 상관없이 거의 140g으로 거의 다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자, 색깔이 이제 그 컬러에서 좀 뭔가 특이성, 그 개성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반하는 색깔, 좀 비슷한 색깔이 거의 없어요. 네, 네, 얘는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레몰로와 붉은색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중국식 빨간색 있잖아요. 아, 네, 약간, 진짜 쨍한 거. 좀 밝은 거. 아, 그 좀 노란색 섞인 중국. 네, 네. 그거를 잘못하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빨간색 계통을 되게 잘 뽑아. 좀 붉은 느낌, 네. 따뜻한 색깔. 네. 아주 진짜 잘 뽑죠. 아주 가꾸시게 생겼습니다. 얘는 우선은 옵티컬 트레몰로라고 지금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는데 옵티컬은 광학 트레몰로죠. 네, 그러니까 그 램프가 속에서 들어와 갖고 이쪽에서 받아 갖고 네. 이 램프 속도로 트레몰로를 저거하는 건데 네. 램프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네. 네. 옵티컬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네. 디지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아, 더 뭔가 좀 클래식하고 빈티지하고 이런 것들. 근데 진 이제 뭐 아날로그 트레몰로라고 하기엔 조금 거시기하고 하니까 네. 옵티컬이라는 네.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엄청난 범위의 깊이 그리고 속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한번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네. 펜더앰프 클린이고요. 자, 노브 다 가운데로 놓고요. 아유! 아유! 와, 너무 예쁜데요? 스피드를 올렸는데 부담감이 없어. 오, 떼떼떼떼떼 하는 그 와, 엄청 예쁘게 치네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아니 물결, 아 내가 본 트레몰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얘는 왜 보통 이 정도 스피드 하면은 못 쓰는 소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막 묻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자, 뎁스 좀 올려볼게요. 그래. 아, 이래도 좋아. 여기에 쉬머나 뒤에 뭔가 딱 깔고 같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딜레이? 리버브? 네네네. 아이고. 티시 잡아볼게요. 드림스케이프 네. 지금 잡았어요. 와,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예쁘다. 뎁스 좀 줄이고요. 아니 이게 묻어나는 게 잘해. 이게 바이어스라고 네. 이게 감도겠죠? 네. 더 뭐랄까 찰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해.
바이패스 회로도 지금 잡대가 되어 있는데 네. 되게 지금 노이즈나 이런 잡음이 전혀 없고. 전혀 없고. 네. 자, 그러면 마샬로? 마샬로 가보고요. 와, 그렇지. 뭐 트레블러는 마샬이건 팬더고. 어. 마샬이 더 좋아. 네. 어, 이게 하이 네. 그 트레블 쪽에서 나오는 트레블러 사운드 너무 예쁘네요. 레드락 한번 걸어볼까요? 감도랑 뎁스를 와. 최대로 올렸어. 오. 굉장히 넓이 진짜. 이거 되게 왕좋아. 아니 와 이거 되게 잘 쓰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좀 모던한 사운드나 아니면 좀 팝적인 거 할 때 트레블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뒤에 신스랑 리드랑 같이 해서 트레블로 사운드 딱 입히면 너무 예쁘다. 이게 네. 이거 진짜 예쁜데 얘네? 그 이게 라이브에서 진짜 이게 트레블로가 네. 요즘 그 좀 비싼 거 사면 네. 있는 둥 마는 둥하게 거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아, 조금 살짝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걸 뎁스를 아무리 높여도 그렇게 안 높아지는데 얘는 감도가 되게 세요. 어, 네네네. 확 먹는데도 듣기가 좋아. 어, 부담이 없는 그런 떨림이 가지고 있어요. 어, 프레마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고전적인 그거 광학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보다 따뜻하면서 그렇죠. 어 뭔가 딱 막힌 게 없고 딱딱 끊어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 좋고요. 와 이거 진짜 좋다. 그리고 바이어스 하니까 이게 색상 그 컬러감도 네. 그 트레몰로의 컬러감도 조금 아 바꿀 수 있고. 이야 이거 어. 어떡하나 이거 또. 와 너무 좋다. 이게 가격이요. 가격은 비싼가요? 가격이요. 오 58,000원이에요. 또? 응. 할인가 58,000원입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냐. 오. 이야. 이건 너무 좋은데요? 자, 이거 팬더 우리 팬더에 다시 해서 네. 팬더에서 뒤... 자 이게 최저 값은 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이게 무슨 스피드 어, 최저고요. 스피드 제일 최저. 그리고 뎁스 스피드는 그대로 올리고 뎁스 최저하면 없어지죠. 뎁스는 뎁스는 네, 없어져요. 네, 뎁스 최고는 와, 껐다 켰다 껐다 와. 켰다. 아 이것도 듣기 좋아. 이게 지금 최고예요 이게 지금 맥스. 그러면은 스피드랑 뎁스를 예쁜 걸로 해놓고 네. 바이어스 색깔을 좀 봐볼게요. 아 이거 좋다 어, 진짜, 진짜 좋다. 오! 와 트레몰로는 내 사야겠다. 무조건. 어 트레몰로는 네. 거기다 지금 잠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트레몰로는 얘를 사야겠네요. 사야 그래요 맞아요. 어 공연에서 뭔가 방금 이렇게 이제 인트로 부분이라든지 그냥 멍 때리게 돼. 와 이거 너무 좋네요.
뭐야 이거 트멍이야 트멍. 어 트멍. 트멍 좋다 트멍.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와 자 핸드폰 주시죠. 저 핸드폰 드리겠습니다. 트레몰로 소리 감상해본 게 처음입니다. 와 진짜 트레몰로 누가 아 넣었어? 너 이럴 때 그쵸. 이걸 감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 딜레이나 솔로나 아니면 이제 그 뭐 리버브 같은 그래, 경우에는 네. 오 이거 되게 잘 발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트레몰로가 잘 발린다고? 아니요? 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와 그렇죠. 오케이 이제는 사운드에 트레몰로를 발라드세요. 아 그렇죠. 무조건 발라드십시오. 네. 트레몰로 발라드십시오. 예, 건강해 좋습니다. 딸기잼 같습니다. 아주 아, 그냥. 진짜, 아우 그래. 너무, 어우, 너무 좋아. 자 점수 몇 대 몇? 10점. 와 이거는 예. 피할 수 없어요. 예, 저희가 이거 좀 점수 좀 잘라주려고 잘라준다고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그쵸?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맨날 멘트 맨날 아 이 정도 점수밖에 못 들어 죄송합니다 막 이랬었는데 이건 100점입니다 그냥. 와 진짜 100점이에요. 손잡을 게 없어. 와 나 진짜 이거 완벽하네 이거. 와 트레몰로가 이렇다고? 자, 플레마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 다음에도 FC 시리즈가 계속 나올 건데, 사실 저번 주 막 저번 주 했던 FC 시리즈는 그냥 플레마 그 정도 느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플레마와 함께 더 멋진 기어 들고 나오겠습니다. 예. 예,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